이제 신명기가 어느덧 32장에 이르렀습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계속되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하는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이며 또한 지속적인 헌신을 촉구하는 언약갱신의 일환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또한 역사를 토대로 현재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태도는 당대의 사람 모두에게 요구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이후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민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길 또한 지혜의 길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록된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서로 대비하여서 보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신데 반하여 이스라엘은 불성실하고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모세는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고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언어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 모세는 하늘과 땅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말이죠. 모세는 자신이 전하는 말을 비, 이슬, 가는 비, 그리고 단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유합니다. 모두가 다 땅을 적시는 물과 관련된 단어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온 천지 만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한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반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며 일관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일관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중요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신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던 그 이스라엘이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 대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저지르고 어리석은 길로 행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또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만을 믿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본문의 노래 가사 속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장차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들을 애굽의 압정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좇아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음행을 저지르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인 신치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의 삶에서 바른 길을 찾아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역사를 잊는다면 바른 교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잊는다면 그 사람은 또한 그 민족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일들은 참으로 참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멸망시켰던 가나안 거민들처럼 그들 역시도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서 노예와 같은 참혹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복전쟁을 담당한 세대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인종을 나누시고 특히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 경계를 정해주시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셨고 여기에는 다른 어떠한 신의 개입도 없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우상도 섬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노래를 끊임없이 후대에 전하라고 한 그 이유는 그들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또한 후손들도 기억하여서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치고 교훈하도록 그 부모들에게 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교훈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또한 기억하는 삶을 살고 또한 그 후손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서 그 신앙을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서 말로만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 모든 지식은 그저 죽은 지식이 될 뿐이고 자녀들은 오히려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최선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에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선손 대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영생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그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른 어떤 신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비참했던 노예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아무 탈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다른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이요 능력이고 피난처이며 보호자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기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어느덧 6.25가 발발한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짧은 기간 안에 참으로 민주화와 그리고 근대화 이것 모든 것들을 다 이룬 나라는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70년이라는 단기간 동안에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어렸을 적과 지금의 생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이시고 능력이며 피난처요 보호자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피난처이시고 능력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후대들에게 기억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후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부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들려주고 계승시킬 만한 믿음의 노래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나도록 하는 신앙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들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 세상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신앙으로 승리한 이야기들과 신앙의 이야기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들려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